자,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빈가 접근에 대한 차단,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거나 접근 권한을 관리하거나 또는 뷰도 보안을 유지하는 한 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랜트나 리보크와 같은 권한 관리를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큰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안 유지하는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고 권한 관리를 해서 권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접근 제어를 한다는 거거든요. 접근 제어. 암호화 방법에는 개인키와 공개키가 있습니다. 개인키는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암복고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DS, DES와 같은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공개키는 비대칭키입니다. 서로 다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고화를 하는 걸 말하고요. 암호화 공개키는 사용자에게 공개되고 복고화 비밀키는 관리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RSA와 같은 알고리즘이 주로 공개키의 대표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권한 부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 뷰를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랜드와 리보크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회수하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뷰는 뭐 가상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권한별로 생성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랜트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입니다.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보크는 주어진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중요한 문법 키워드입니다. Revoke update on 사원 from Scott. 자, 이거 외에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접근 제어 기법, 물론 꼭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접근 제어 기법으로 DAG, MAC, RBAC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롤 베이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접근 제어 기법이다.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